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구홀릭의 폴드랑입니다. 2021년 10월 29일 폴드랑의 실전 분석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른쪽으로 깊게 끌어주면 될 것 같지만 공략 불가입니다. 키스 확률 99%죠. 사실 아직까지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1표 적구 진행 동선 읽기 불확실합니다. 때문에 이런 공략법을 선택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참에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 좋게 키스가 빠졌다고 계속해서 들이대시면 폴드랑 슬퍼집니다. 이런 배치에서는 무조건 세이프티 플레이를 우선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상대의 공을 최대한 얇게 공략하여 반대편으로 배치시킬 수 있는 공략법을 찾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횡단샷입니다. 두께는 완전 얇습니다. 거의 감각적인 두께죠. 당점은 12시 한 팁입니다. 두 번째는 리버스입니다. 무작정 세이프티 플레이는 좋지 않습니다. 최대한 득점 앵글 라인까지 만들고자 애써 주시고요. 두 번째 상황입니다. 실전에서 정말 자주 접하는 배치죠. 이 배치는 달랑 1득점으로 만족하시면 곤란합니다. 단지 1득점만을 노린다면 다음 배치는 거의 난구입니다. 혹은 생각지도 못한 키스로 게임 흐름 엉망이 되기도 합니다. 무심코 사용하게 되는 2분의 1 두께는 1표 적고 동선을 다음과 같이 만들죠. 때문에 1표 적고가 코너를 돌아 나갈 수 있는 두께를 필히 설정해줘야 합니다. 세 번째 상황입니다. 네, 정말 짜증나는 배치죠. 노란 공으로는 공략 가능한 방법 보이지 않습니다. 그나마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은 빨간 공 긴 옆돌리기죠. 하지만 2표 적구가 허공에 붕 떠있는 상황이라 정확한 공략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날이 아닌 것이죠. 긴 옆돌리기 앵글라인 컨트롤에 좀 더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두께 2분의 1, 사용 당점 11시 3팁입니다. 네 번째 상황입니다.
마침내 최악의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이럴 때 보면 당구 정말 얄밉죠. 어찌어찌 힘겹게 키스를 빼도 보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끌어치기도 영 불안합니다. 이런 배치에서 나름 득점 확률 좋은 공략법은 단단장 더블입니다. 일단 키스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너무 좋습니다. 이 공략법은 키스를 피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말 유용합니다. 꼭 연습해 두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마지막 다섯 번째 상황입니다.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만 득점 확률 높은 초이스는 딱히 없는 상황이죠. 첫 번째는 횡단샷입니다. 배치도 특성상 키스 아주 위험합니다. 빗겨치기 대회전도 마찬가지로 키스 위험합니다. 끌어치기는 탑법이 까다로울 뿐더러 앵글라인 맞추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번엔 단단장 더블로 공략해 보겠습니다. 스트로크도 부담 없고 득점 확률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상황들에서 폴드랑이 구사할 수 있는 공략법들을 챙겨봤습니다. 폴드랑의 실전 분석과 여러 번 공략 방법을 비교해보시고 참고하실 사항이 있으시다면 알맹이만 쏙쏙 빼가주시면 됩니다. 소중한 시간 오늘도 폴드랑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요.